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과제하다가 힘들어서 라이브 한번 켜봤는데 질문 받습니다.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. 아, 자기소개 해달라고요? 아, 저는 일단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예리입니다. 나이는 21살이에요. 아, 왜 경영학과 갔냐고요? 아, 저는 사실 경영에 관심이 있던 거 아니에요. 근데 약간 좀 로망? 그런 거 있잖아요. 문과에 뭔가 꽂힌 경영이다 이런 말도 있고, 그리고 제일 뭔가 폭넓은 학문이라서 배워보고 싶었어요. 네.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. 네. 아, 저 이거 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? 저 이거 학교 티고요. 독수리예요, 이거. 독수리 예쁘죠? 누가 냄새 난다고 지금 악플 달았는데 지금, 아, 저 갑자기 라이브 좀 종료하고 싶거든요? 좀 빨아요. 저 옷이 이거밖에 없어서 누가 저한테 옷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. 네. 또 뭐 물어볼 거 없나요, 여러분? 경영학과에서 뭘 배우나요?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경영에서 뭘 배우는 거, 그냥 회사 경영을 배우는 것 같아요. 네. 경영과 경제의 차이점? 여기 주로 고등학생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구나. 아, 일단 경영은 약간 좀 실무적인 거. 안에 저도 잘 몰라요. 저도 잘 모르는데. 그리고 경제는 약간 좀 학문적인 거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유남생? 연대 가려고 이것까지 해봤다. 아,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어려운데요. 저는 일단 소지품 썼고,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. 벌써 2년 전이고, 약간 과거가 미화된 감이 있는데, 그냥 열심히 했죠.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핸드폰 안 하고 그랬죠. 고딩 때 내신 성적, 저 수능으로 와서 내신은 별로 안 좋아요. 2점대? 2점대인데, 오답 개수. 뭔 오답 개수를 물어보시는 걸까요? 아, 수능 오답 개수. 저는 5개. 지금 다 까먹었어요. 네. 아, 아니에요. 아유, 칭찬 그만하세요. 신촌을 못 가. 아, 맞아요. 제가 1학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송도에서 살다 왔거든요. 그래서 원래 올해부터 이제 신촌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카페에서 맨날 과제만 하고 싸등만 듣고 이러고 있다니까요. 맞아요. 신촌 못 가, 진짜예요. 송씨 만나요. 여러분 송씨가 뭔지 아세요? 송도 CC라 해가지고 저희 1학년 캠퍼스 커플끼리 사귀는 걸 송씨라 하거든요. 진짜 많아요, 진짜. 진짜 여의도 벚꽃축제 커플 마냥 진짜 어딜 가나 커플밖에 없어. 송도 생활 어땠냐? 송도 생활은 진짜 그냥 고등학교 4학년 같아요, 진짜. 고3 끝나고 이제 좀 노는 고등학생? 재밌었어요. 아, 질문 진짜 많은데 제가 또 과제가 너무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언니 진짜 멋진들. 알아 알아. 고마워 고마워. 자, 바이바이. 시간이 없어. 고맙습니다.